평균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산술 평균, 기호 평균, 조화 평균, 평균 성적, 평균 성장률, 평균 속도.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오늘 이 시간은 표준편차 세 번째 이야기, 2차 평균.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꿰뚫어 봐요. Let's go! 얼마나 희한한지를 말해주는 기준, 표준편차. 표준편차, 차이들의 평균. 이때 평균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2차 평균. 이 시간에 표준편차를 실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2차 평균이란 무엇인지, 왜 2차 평균을 쓰는지 파헤쳐봐요. 우선 편차와 차이를 비교해봐요. 이 둘은 달라요. 편차는 평균이라는 기준보다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으면 마이너스겠죠. 이때는 10, 이때는 마이너스 10. 그런데 차이는 둘 다 10. 부호를 무시한 거죠. 절대값. 얘가 2, 평균은 5. 차이는 그냥 3. 하지만 편차는 마이너스 3. 얘가 8, 평균은 5. 차이나 편차나 똑같이 3. 편차는 이렇게 방향이 있고 차이는 방향이 없이 그냥 길이로 보면 돼요. 여기서 차이는 평균과의 차이라서 깨봉에서는 평차로 쓰기로 했죠. 우리가 표준편차를 차이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의미는 차이의 평균인데 왜 이름을 표준편차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편차의 평균이라고 했을까요? 차이의 평균과 편차의 평균, 이 둘은 결국 같은 걸까요? 편차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1차 데이터, 그것이 편차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 값 빼기 평균. 그럼 편차를 우리가 원하는 차이로 바꿔야겠죠? 표준편차의 원래 의미가 차이의 평균이니까. 그럼 절대값을 써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값 기호는 쓰지 않아요. No, no. 절대값을 쓰면 식을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워져요. 그럼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해요? 제곱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죠. 이때는 순수하게 산술 평균으로. 그리고 모두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스퀘어들을 해서 평균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다시 뿌리를 찾아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해요. 이렇게 제곱들을 해주고 그것에 산술평균을 하고 그리고 다시 루트를 한 것, 이런 평균을 바로 2차 평균이라고 해요. 2차 평균을 이미지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인풋 데이터들을 받아서 곧바로 산술평균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면 당연히 산술평균이죠. 2차 평균은 산술평균 직전에 제곱들을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산술평균 안에 다시 루트를 해주는 거죠. 산술평균의 인풋을 제곱하고 아웃풋을 루트한 거. 이제 표준편차는 편차의 2차 평균이 되는 거예요. 산술평균이 아니라. 이제 왜 편차의 2차 평균과 차이의 2차 평균이 같은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산술평균 하기 전에 제곱을 해버리니까. 원래 편차와 차이는 같거나 아니면 값은 같고 부호만 거꾸로인데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하게 되니까 부호가 같아져 버려요. 결국 차이의 평균과 편차의 평균.
같아요. 둘 다 2차 평균이죠. 표준 편차, 편차 제곱들의 산술 평균의 뿌리. 그래서 여기 뿌리를 뺀 제곱의 평균이 중요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분산의 뿌리가 표준 편차가 되겠죠. 영어로는 분산을 variance. 그래서 부호로 VAR 또는 더 짧게 V.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뿌리.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할 때 편차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 곧바로 기본 값들과 평균을 따로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편차 구하는 것을 건너뛰어서 바로 이렇게 그냥 값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이미지로 왜 그런지를 한번 봐요. 정규분포라면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전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의 실제 값은 여기 아래에 있죠. 그리고 평균은 여기에요. 자, 이제 설명을 위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몇 개만 있다고 하면 이 값의 실제 크기는 0부터이니까 0이 여기 있다면 이거 모든 값들의 실제 크기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평균은 이것인데 평평하게 해보면 딱 나오죠. 이제 편차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 남는 것 모자란 것들 다 합하면 0인 줄 알죠. 평균의 뜻입니다. 평균에서 남는 것이나 모자란 것 이것들이 편차이고 그래서 편차들의 산술 평균은 당연히 0.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편차들을 제곱하면 이것들을 제곱하면 이렇게 스퀘어. 이런 스퀘어 면적들의 평균이 바로 분산. 정사각형 하나만 대표로 볼까요? 이 정사각형의 면적을 여기 실제값과 평균으로 나타내봐요. 이것은 이 정사각형 빼기 여기인데 이것은 빼기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그럼 여기가 두 번 빠졌으니까 더하기 이거.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m제곱. 여기 두 개는 같은 것이죠. m 곱하기 x mx. 평균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의 평균 빼기 mx 이 직사각형 두 개의 평균 더하기 이것의 평균. 여기 직사각형의 평균을 다시 보면 m은 안 변하니까 따로 앞으로 떼어놓고 결국 x의 평균만 알면 되죠. x의 평균은 다시 그냥 m. 그래서 이것은 m제곱 두 개니까 마이너스 2m제곱. 결국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되네요. 식으로 보면서 이해를 함께 해보면 맞죠? 이것은 정규분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이겠죠? 오늘은 2차 평균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표준편차, 차이의 평균, 편차의 평균 2차니까 분산은 덤으로 다음 시간은 실전! 기초만 제대로 있으면 실전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확인해봐요.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